그곳에 가면 광고 전단지는 물론이고 작은 명함에서부터 족보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쇄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 시스템으로 인쇄물을 찍어낸다 해도 디자인에서부터 배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일주일 내내 있는 게 아니고요. 휴일하고 목요일이 제일 많아요. 그때는 저희 하루 이제 10만 이상 나갔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개? 그럼 10만 개를 다 붙여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몇 분이서 이거 10만 개를 다 갖고요? 5시. 무조건 다 해야 되니까 10만이 넘어가면 10만 넘는 양을 다 해야 되는 거고. 몇 시까지 하세요? 거의 한 6시 정도. 그럼 1인당 한 2만 개까지 붙이는 거예요? 6시, 9시부터 6시까지 하면요. 일이 많을 때에는 2만 5천에서 2만 7천 정도. 한 사람이? 네. 2만 5천 개에서 2만 7천까지 붙인다고요? 생활의 달인 같은. 일상에서 만나는 온갖 인쇄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대전 인쇄거리. 그곳에 가면 인쇄업계의 달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동, 중동, 삼성동에 걸쳐 700여 개의 인쇄 관련 업소들이 모여있는 대전 인쇄거리. 이곳은 서울, 대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인쇄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낡은 건물의 비좁은 골목들. 대부분 영세한 인쇄업소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곳 대전 인쇄거리는 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쇄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인쇄거리의 중심에 인쇄 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 등을 비롯해 이미 그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인쇄술.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쇄 역사와 더불어 인쇄 기술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는 언제부터 인쇄업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까요? 대전 인쇄 역사가 지금 51년 됐습니다. 1962년 4월 25일 날 인쇄조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1년 됐죠. 처음에 인쇄 골목이 형성되는 것들은 기관을 위주로 편리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 주변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쪽이 임대료가 좀 비싸죠. 그래서 가까운 5분 안에 접근이 필요한 곳을 찾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인쇄인들이 대영동을 떠나서 이 정동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전 인쇄거리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상사. 회상사는 전국에서 맨 처음 족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족보의 7, 80%가 이곳을 통해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하나의 인쇄물이 나오기까지 기획, 편집, 인쇄, 재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여러 인쇄업소들이 나눠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쇄기까지 갖춰놓고 있는 이곳 회상사에서는 족보 원고가 들어오면 표지를 만들어 책에 입히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손들이 필요했던 시절에는 150여 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20여 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사람의 몫을 자동화된 인쇄기가 담당하고 있고 또 족보를 발간하는 출판사들이 그만큼 늘어난 원인도 있겠죠.
그렇다면 회상사에서 족보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저희 회사가 50탄대에 설립된 이유는 53년도나 이제 저 옛날 저 전쟁이라든가 했을 때 족보를 자기 저 조상에 대한 것을 저 족보를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피난 다니면서요. 그래서 그 족보에 대한 자기 저기 조상에 대한 그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 회사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번창한 바람, 번창해갖고 이 족보 회사가 커졌어요. 저희 회사가 잘 되니까 이 주변에 저 점점 저기 저 인쇄소 단지로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저 아버님이 인쇄소 여기 단지로 만든 원조라고 봐야죠. 고 박홍구 씨가 족보 전문 출판사인 회상사를 설립할 당시 대전에는 인쇄업소가 서너 군데에 불과했답니다. 회상사가 한창 잘 나갈 때는 가쓰고 도포 입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족보 교정 작업을 위해 일주일 이상 머물러 가곤 했던 그분들을 위해 식당과 여관을 따로 운영했을 정도랍니다. 그동안 회상사는 옛것을 회상해서 새것을 창조하자는 창립 이념에 따라 독특한 글자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허 등록된 이 글자체는 회상사 설립자의 호인 춘전을 붙여 춘전체라 부르고 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회상사. 회상사는 그동안 발간했던 수많은 문중 족보 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있습니다. 족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발간된 향교지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향교지나 족보에 관해서는 이 회상사가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족보나 향교지를 편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왔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여기 다 있으니까. 일단 성균관에 관한 자료는 여기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족보에 관한 자료가 여기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집하다가 뭔가 부족할 때 자료를 찾고 그럴 때 서고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향교지가 거의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다가 여기 서고에 가면 많이 자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해요. 예. 회상사의 족보 도서관에는 우리나라 족보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5만여 점의 방대한 자료가 소장돼 있습니다. 아버님이 저 족보 회사를 여기 59년 전에 차렸잖아요. 전란이 일어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여기 있는 시설이나 자료가 없어지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 있는 것이 자료 소실이 되면 국가적이나 시나 시종 문화에 대해서 연구같이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처음번에 인쇄소를 차렸기 때문에요. 족보회사를. 그래서 그 이만큼 포장하고 이만큼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앞으로도 후손을 위해서 연구를 만들어야지 저희 저기 문화가 점점 발전이 되고 창달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저희가 그 조바심이 나서 시 문화재로 요청을 해놓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동안 회상사에서 제작한 족보는 600여만 부. 이 인쇄기가 한창 잘 돌아가던 7, 80년대에는 돈을 가만히로 쓸어 담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족보가 CD로 만들어지면서부터 인쇄기 돌리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회상사 역시 시대에 발맞춰 CD 형태의 전자족보는 물론이고 어디서든 열람이 가능하고 갱신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 족보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투튼 노인들이 교정을 보곤 했던 족보 또한 인터넷 시대에 편입된 것이죠. 대전 인쇄거리의 업소들 대부분이 낡고 허름한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다는 낡은 건물이지만 인쇄기만큼은 자동 시스템을 갖춘 최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물이 쉽게 상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코팅을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인쇄물 같은 경우는 접거나 또 물에 비에 젖으면 물에 젖으면 금방 젖었는데 이런 이제 코팅을 해주게 되면 그런 단점이 없어지는 거죠. 쉽게 물에 젖지도 않고 쉽게 또 훼손되지도 않고. 명함에 찍힌 모든 인쇄문화사의 대표는 구자빈 씨지만 인쇄기를 돌리는 사람은 부인 김진숙 씨. 코팅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코팅이 의미가 없지. 지금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불락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면은 하나도 못 넘어오는 거 아니야. 종이가 삐뚤빼뚤 들어간다고? 예, 이 기계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자꾸 외부 바깥의 일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집 사람은 아는데 저는 못 해가지고 뒤에 보조만 가끔 보조만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작하는 걸 집 사람이 다 하고 저는 보조만 해요. 간단한 일들. 바보 됐어요. 제가 바보 됐다고. 대덕특구 인쇄출판단지 추진조합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내에게 늘 혼쭐이 나곤 합니다. 인쇄업계 대부분이 이렇게 가족 단위 또 부부지간에 이렇게 일하는 데가 많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쇄업에 그 영세성인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인쇄라는 게 밤새워서 해야 될 때도 많고 갑작스럽게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 개념으로서 그렇게 빨리 대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집사람도 사무일만 봤거든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까지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 코팅이 하시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쇄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안 나오고 하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죠. 그 저기 남편 보면 밖에 나가서 그 물량 따오고 하면은 물량 안 따와요. 아니 물량 누가 물량을 안 따오니까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죠. 물량을 따 많고 일이 잘 돌아가면 제가 사람을 써서 하죠. 제가 지금 이걸 하겠어요? 안 하지, 이 더운데. 여기가 지금 이게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여기 열로 하는 거라 여기 굉장히 더워요, 안에. 그래서 제가 세수를 계속 해야 되니까 화장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값비싼 인쇄기를 돌리고 있지만 인쇄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일감이 줄다 보니까 직원을 두기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보다 질 좋은 인쇄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쇄업자들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앨범과 소형 박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삼원 DPS. 영세한 업체들은 일감이 줄어들어 직원을 둘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지만 이곳처럼 큰 인쇄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대표는 한국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에 큰일 손 보태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부가 같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이 사람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예. 아버지요? 와이프.
와이프. 애기가 지금 몇 살이요? 6살이요. 6살? 민남민요? 남자 둘, 여자 둘? 여자. 여자 둘? 아니요. 하나? 아, 하나, 하나. 아. 6살? 예. 돈 밑이 나요. 예, 예, 예. 돈 붙여서 집 산다고, 집을 산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한창 재롱 부릴 나이. 6살 난 딸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힘겨운 한국 생활이지만 이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네. 네, 네, 같이. 네. 둘이 부부의 부부. 아버지가 고려인이지, 고려인? 예, 네, 고려인. 아, 고려인이지. 네, 네. 인생은 저 휴일날 일할 게 많기 때문에 휴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려면은 우리나라 사람 갖고 일하기가 힘들어갖고 외국인들을 일부 쓰야 납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 때문에. 예, 네, 납기 준수 때문에. 왜냐면 이게 납기 준수가 안 되면은 이게 늦게 가면은 이 큰 공장들이 다 쓰거든. 올 수 없거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납기가 생명입니다. 30여 년 동안 줄곧 앨범 제작 일을 해온 이승복 대표. 소형 박스 공장을 세운 지는 3년째. 자동 시스템을 갖춘 박스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힘들어 늘 노심초사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낡은 부속품들이 대전 인쇄거리의 오래된 건물들과 닮아 있습니다. 여전히 짐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봉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라 해서 모든 걸 기계가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봉투가 제대로 나오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영세한 인쇄업소들이 그렇듯이 이곳 유한봉투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장과 직원 단 둘입니다. 드디어 낡은 짐자전거의 위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짐자전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봉투의 양이 많을 때는 지게차를 이용합니다. 갔다 올게. 이러고 보니 페달을 밟아 두 바퀴를 움직이는 단순한 짐자전거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그럴 뿐 모터사이클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전 인쇄거리에는 비좁은 골목들이 즐비합니다. 자동차와는 달리 비좁은 골목길을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 이만한 짐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씩은 신나게 드라이브도 합니다. 두 사람은 사장과 직원, 그 이상의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 사이. 근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착시라고 그래서 예. 같이 예. 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처음 타는 거라 쉬는 날 일요일 날 와갖고 막 혼자 타보고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네. 지금 조금 타는데 아직 아버님보다 짐도 많이 못 싣고 아직 멀었어요. 조금씩 싣긴 싣는데 그래도 아직. 아버님은 얼마나 크셨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싫죠. 제 두 배는 싫으세요. 이 자전거 한 지가 1991년도?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그 정도 탔죠. 아, 20몇 년 타신 네, 거예요? 타면서 이제 자전거 상태로서는 이제 오래 못 버티니까 그동안에 이제 요새 이제 짐자전거도 이제 안 나오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해고. 저걸 이제 공장이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분, 이거 부분 수리, 용접액은. 네. 이거는 뭔데, 뭘로 붙인 건가요? 요것은 이제 오일통, 휘발유통. 이게 자동차 쓰던 건가요? 아니지.
오토바이.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네. 부품을 자전거에다가 부분 개량한 거지. 이게 여기서는 유용하게 쓰이는가 보죠? 아, 요 자차내에서 이제 유용하게 쓰는 거지.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좀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한 7년 됐나? 7년. 제가 결혼하고 한 7년 정도부터 한 거 같아요. 저는 2005년에 했으니까 다른 거 하다가 아, 7년 정도 배운 거예요? 이제 다 배운 거 아니야? 아직 덜 배웠어요. 위험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네. 아직 덜 가르쳐줬어요 하나 뭐가 어려운데 안 가르쳐요? 아직 위험하니까 그건 한번 잘못하면 버리자는 재단이 있지 하지 않을까요? 재단? 탈락 네. 재단만 배우면 다 끝나요 재단이 어려운 거 같아요 재단이 이제 편하게 이제 지역사 같은 데 자르는 거 같은 거는 그냥 별거 아닌데 여기는 이제 인쇄물이니까 좀 세밀하게 잘려야 되니까 좀 불량을 가르치고 그 위험하니까 첫째는 그 기계 자체가 사회가 아주 확실하게 생겨가지고 잘 꼼꼼하고 꼼꼼하고 꼼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딸내미 옆에 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이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재단 일. 필섭 씨는 7년 재단 경력자지만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밀한 재단 작업은 자칫하면 모든 걸 망칠 수 있기에 20여 년 경력의 장인어른이 맡아서 합니다. 따로 직원들 형편이 못돼 필섭 씨는 두 사람 몫을 해내야 합니다. 인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빠집니다. 봉투 배달도 경험에 따라 그 높낮이가 다른 모양입니다. 젊은 사위가 나이 많은 장인어른의 배달량보다 낮습니다. 몇 년 더 골목길을 누비다 보면 봉투가 지금보다 더 높이 쌓이겠죠. 대전 인쇄거리에는 각양각색의 인쇄업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종이에 글씨를 새기는 것만이 인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컵과 같은 원형 인쇄물에 글씨를 새기는 독특한 인쇄기를 제작해 수출까지 한답니다. 컵에 그냥 인쇄가 되네요. 예, 이건 저 특수한 도자기 컵 잉크가 다시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 잉크로 이용해서 재판을 떠서 이제 그 도자기를 찍고자 하는 컵을 놓은 다음에 이제 요 헤랄 기계 작동에 의해서 자동으로 센터를 맞춰서 넣으시면은 이 센서를 저기 밑에 센서를 밟아주면 전 자동으로 저 지가 작동을 하고요. 작동한 다음에 이제 인쇄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쇄 다 된 다음에 이제 이 나란히 이제 두면 자연 건조로 시키면은 안 지워져요. 전국에서는 제가 기계를 만들어서 일본도 나가고 중국도 나가고 국내에는 물론 다 나가는데 대전에서는 저희가 뭐 발명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저 인쇄를 오래 하도록 하면서 이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저 기계를 제작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인쇄기기 또한 첨단 장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인쇄업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틈새 시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삼식 씨가 3일 광고월드를 운영해 온 지 30여 년. 그는 그동안의 경험과 꾸준한 연구를 통해 인쇄기술의 틈새 시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철판 저 전문 그 공단에 가서 저희들이 도면을 갖다 주면은 그대로 가공을 해줘요. 가공해 오면은 저희들이 또 칠을 해와야 돼요. 도금. 도색을 해와가지고 도색 공장에서 저희가 가지고 가요.
그러면 도서에서 저희들이 납품을 해요. 그럼 또 그 깎는 거, 쇠 깎는 거는 또 철공소에라도 외주주면 자기네들이 와서 가지고 가서 깎아서 도면대로 해와요. 그러면 저희 여기서 제가 혼자 조립을 해요. 그 요거는 이제 곡면 그 돌아가면 인쇄하는 자동 그 부품이에요. 아까 저 인쇄 컵 했었잖아요. 이거 부품인데 부품은 이제 수정 좀 하는 중이죠. 근데 뭐 연구하다 보니까 뭐 쇠도 뚫을 줄 알아야 되고 뭐 탭도 낼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배우고 있어요 제가요. 경험만한 공부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30여 년 동안 한우물을 파고 있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고 합니다. 최삼식 씨가 자신이 개발한 독특한 인쇄기로 프린트한 인쇄물들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두 대가 가 있고요. 그 오사카에 한 대가 있어요. 그 한국에 그 뭐 수시로 방문해서 그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나 기업가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와서 이제 우리 이 판촉업계 인쇄 방법을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책자를 통해서 보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도 보고 그래서 찾아와서 자기가 이제 저 실험한 나머지에 이제 수출을 하게 결정해서 수출을 하게 되죠. 작은 인쇄업소를 운영해 나가는 최삼식 씨가 단지 인쇄업만 꾸려왔다면 인쇄문화가 발달한 일본으로의 수출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상패도 인쇄물에 속한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최재학 씨가 만들고 있는 상패가 궁금해집니다. 여기 이제 이 요 글씨하고 네네. 글씨 요 글씨 네. 여기 이제 지금 파진돼 있죠. 여기만 이제 이게 이따 저기서 쏘면은 이게 뚫리는 거예요. 여기가 상패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패에 들어갈 내용을 편집하는 일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종이 인쇄물처럼 여러 단계의 일선을 거쳐야 한답니다. 이곳에서는 상패와 더불어 명패나 기념패를 제작하고 있는데 돌, 자개, 크리스탈, 원목 등 그 재질이 아주 다양합니다. 상패 역시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과 재질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지금 뭐 상패 디자인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재료 자체가, 재료 공장 자체는 이 크리스탈, 이런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거를 예전에는 다 만들었는데 재료 자체를 지금은 이제 뭐 IMF 이후에 전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이 공장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 재료는 중국에서 구매를 해오는 입장이고 이제 그 이외에 이러한 이제 나무 상패 같은 경우 이제 친환경 상패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나무 상패를 개발을 해서 이제 국산으로다가 이제 되게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 이번에 이제 한밭대학교 이제 창업대학원에서 이제 개발을 한 상품이에요. 제가 거기 창업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살 빼는 용도로 살 빼는 방망이라고 해가지고 나이뻐입니다. 이게 나이뻐. 근데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대전시의 우수상품 전시장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공예품 전시에서 이제 상도 받았고,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상패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상패를 이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거양득이죠. 이거 갖고 건강도,
건강도 챙기고 이제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 요즘은 감사패를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드려요. 뭐 회갑 때도 드리고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자식들이 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여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대전 인쇄거리에서 30년 동안 상패 제작 일을 해오고 있는 최재학 씨. 그에게 상패는 단순한 상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작고 단순한 봉투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는데 대체 이 봉투가 뭘까요? 예, 이게 안경 렌즈 봉투인데요. 아, 이 안경 렌즈 봉투에 안에 이 내피가 들어간 이걸 부직포라고 합니다. 이거로 해서 렌즈가 들어가면 보호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 그 접착제가 이 부직포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이 안에 있거든요. 그 노하우가 저희가 그 자랑할 만한 노하우입니다. 저희가 10년 전부터 일본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직접 제가 무역부 만들어서 지금 한 10개국 정도 됩니다. 예, 독일부터 뭐 일본,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뭐 이제 그 사우디, 터키 뭐 등등께 저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안경 렌즈 봉투가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니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박완우 대표는 이 봉투를 홍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돌며 직접 거래처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할 때도 인쇄업체가 어떻게 뭐 일본을 가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저희가 어느 준비를 해가지고 노력만 한다면은 충분히 갈 수 있고 지금은 후진국도 인쇄를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제품 개발에 힘쓴다고 하면 충분히 어느 시장에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에도 분명히 할 일이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에도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수출할 때도 설마 아프리카까지 가겠냐까지 했는데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디든 뭐 많이 저희를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나갈 겁니다. 인쇄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안경렌즈 봉투 하나로 세계 곳곳을 누비는 박완우 대표. 그의 가장 큰 재산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아닐까요? 첨단 인쇄 장비와 오래된 수동 인쇄기가 공존하는 대전 인쇄거리. 이곳 부직포 인쇄소는 50년 대전 인쇄거리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인쇄기 하나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흑백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인쇄기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시스템과는 달리 손으로 한 장 한 장 인쇄기에 넣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게 포장재로 쓰이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캣을 한 다음에 이제 봉지 있죠. 그때 명절 때 그런 때를 많이 쓰거든요. 종이로 했다가 그게 이제 썩질 않으니까 이건 썩게끔 해서 이게 대용품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작은 가방. 이제 저기 홍삼 항아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요만하게 해서 이렇게 들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이제 수산물. 이것도 수산물이고. 이렇게 다 가공을 해요, 아주머니들이 가면.
이런 기계에서 때깔 좋은 부직포가 인쇄되어 나온다는 게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거기다 시커먼 기름때가 묻어나올 것만 같은 이 인쇄기에서 뽑아낸 것이 친환경 소재로 만든 부직포라니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대체 이 인쇄기는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 기계가요, 처음에 나오긴 한 1920년대 정도에 나와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보강을 한 거죠. 수동에도. 그러다가 거의 한 70년대 후반부터 자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색깔 하나 이렇게 나더니 처음에는 한 색깔 나오더니 나중에 네 가지 색깔까지 나온 거죠. 이제 다 이제 수지타산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자동이 종이 같은 거 많이 찍는 대신에 이거는 이 부직포 종 이런 거는요, 자동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한지 같은 거는. 왜냐면 그 바람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직포만 하려고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장 다. 예. 종이도 다 찍어요. 그렇지만은 종이 이제 양 많은 거는 자동에서 찍고 찍은 거 있죠. 양이 얼마인데 이런 것만 찍고 있어요. 오랜 세월 고재길 씨와 함께해온 인쇄기. 자동 인쇄기에서 찍어낼 수 없는 부직포에 종이까지 인쇄할 수 있다니 이 기계를 폐기 처분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직접 잉크를 주입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긴 하지만 칼라 인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좀씩 흘러가지고. 좀 나와도 돼. 이 원리는요, 위에 자동하고 똑같아요. 본래 이 기계는 단색 인쇄기. 칼라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한 색 잉크를 섞어 인쇄할 색을 맞춰나가야 한답니다. 자동 칼라 인쇄를 하고 있는 구자빈 씨는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색 조절을 고재길 씨 손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동에서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한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칼라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색이 정확히 핀트가 일치돼야 돼요. 그런데 이 소재 자체가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1도 1도 네 가지 색을 네 번을 찍어서 정확히 핀을 맞춘다는 게 저는 이제 젊은 층 자동화 세대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 기계로 이 칼라 인쇄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박물관에나 있어야 될 기계인데 신기해요. 일단 이 기계 본 사람도 적어도 30대까지는 이 기계를 못 봤어요. 저도 사실 여기 있다는 것만 알지 작업하는 건 지금 처음 봤거든요, 실제. 80년 초까지만 해도 이 수동으로 앨범이 있죠. 학생들 앨범. 그거를 다 찍었어요, 양면 8도를. 다 손질해 놓아가지고. 80년대 후반서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제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 이제 저 혼자 하게 됐는데 기계는요. 분석이 없어요. 없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다 만들어 쓰고 하는 중이에요. 만들어 쓰세요? 예. 기계가 이제 뭐 고장났다든지 부러지면 떼어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거 하는 기술자들은 없죠, 실상. 그러니까 제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죠. 오랫동안 인쇄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은 단지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기술자들입니다. 단색 인쇄기에서 칼라 인쇄물을 뽑아내는 고재길 씨. 단순한 기술자를 뛰어넘는 장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 길을 걸어가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장인이라면 고재길 씨야말로 인쇄 장인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수작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업소가 있습니다. 보통 수천 장, 수만 장의 봉투를 찍어내는 인쇄업소에서는 자동 재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장 정도의 적은 양의 봉투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온전한 봉투 한 장이 나올 때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봉투를 만들려면 먼저 인쇄해온 봉투 모양의 판을 짜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판을 짜내려면 봉투 도안을 나무판에 올려놓고 거기에 칼을 박아 나무망치로 두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찍으면 봉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옷이가 되고 칼날은 잘라지고 옷이는 접혀지고 이거는 접히는 부위. 칼날이 있는 부분이 있고 잘리고 있는 거예요? 네, 두 개로요. 여기는 가상자리는 잘려야 이거 봉투가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옷이가 이렇게 접어주는 역할을 또 하고요. 접어줘야 봉투가 만들어지죠. 그게 이게 판짜기 작업이 여기서 다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지 누르라고? 이번에는 또 어떤 작업을 하려는 것일까요? 칼 종이가 일로 들어가지 않게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 때리면 종이가 일로 박혀버려요. 근데 얘는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20년 하셨다고요? 하기는 20년 다녔어요. 20년? 네. 아, 그러면은 이 작업도 20년 하신 거예요? 네. 이거 저거 다 하니까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니까. 봉투 모양의 판이 완성되면 그것을 재단기에 올려놓고 본격적으로 봉투를 찍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단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놔야 하겠죠. 그런데 그 위치 조정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한 번에 세팅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이제, 해야 돼요? 예. 한 번에 이제 세팅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접히는 부분, 잘리는 부분 그걸 이제 맞춰 놓고 그 박물관에 가 있어야 할 기계가 아닐까 싶네요. 이 회사가 창립된 지가 1950년대에 창립이 됐나 봐요. 아, 1850년? 네, 1850년 하이델베르크라고. 그러니까 이 기계가 출고된 횟수가 1965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 65년이니까 한 48년 정도 된 기계죠, 이게. 거의 50년 가까이 된 기계죠. 네, 거의 50년 됐죠. 독일에서 생산된 기계예요. 예. 그래도 지금도 아주 그냥 잘 써먹고 있네요. 예, 예. 워낙 오래된 재단기다 보니 가끔씩 말썽을 부리기도 합니다. 봉투 재단 일만 30년. 이제 기계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훤히 알고 있는 전백현 씨입니다. 이렇게 수작업을 예예. 수작업을 일일이 다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수작업을 이제 기계로 되는 게 있고 기계가 또 안 되는 건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요런 봉투 같은 거는 지금 이게 뭐 우체국 거마냥 양면 테이프로 수작업을 이거 다 붙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뭐 선생님 노벨 평화상 기념관 이제 선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제 캐시 예, 뭐 넥타이 넣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포장해서 이제 선물로 이제 나눠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수작업 물량들은 전부 이쪽으로 오는 거네요. 예, 여기만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여기서도 하고 또 뭐 이제 세분화돼 있으니까. 인쇄거리에 어떤 인쇄업소든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기처럼 말입니다. 대전 인쇄거리에는 700여 개의 크고 작은 인쇄업체가 들어서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쇄인들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전 충남 인쇄조합에서는 매년 인쇄 문화 축제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전 세종 충남 인쇄조합에서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인쇄문화 축제를 했습니다. 그 과정 일환 중에 하나가 인쇄를 대중한테 홍보하는 인쇄문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정부청사가 대전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세종시로. 그래서 세종 정부청사에 대전 지역 우리 인쇄인들이 만드는 대전 세종 충남 인쇄인들이 만드는 책자를 다 전시를 합니다. 그 과정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 인쇄문화 디오라마가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디오라마를 청사회가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쇄문화를 알리고 또한 이 지방 지역사회에서 인쇄하는 우리 인쇄인들의 인쇄 과정들을 가서 우리가 선전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전국에서 우리 대전 세종 충남조에 처음으로 인쇄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향후 우리가 대전 세종청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1년에 약 7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7천억 정도가 지금 현재는 다 서울업자가 메이저 업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쇄문화 착제를 통해서 우리 인쇄문화 전시를 통해서 이제 그 일량을 저희들이 지방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낡은 건물, 비좁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대전 인쇄거리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덕특구에 인쇄출판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전 인쇄거리의 대다수의 인쇄업소가 그 산업단지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전 인쇄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인쇄문화대학생 디자인전은 그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기도 합니다. 대전 인쇄거리의 크고 작은 인쇄업소들은 서로가 밀접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세한 업소들은 최첨단 기기에 떠밀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쇄기기들이 최첨단의 길을 걷는다 해도 인쇄문화를 이끌어나갈 전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과거에는 장인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인쇄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획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디자인과 편집을 통해서 남보다 앞서가는 기획력이 있어야 이제 살아남습니다. 인쇄는 기계가 다 해줍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인력이 좀 향상이 돼야 돼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젊은 인력이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한 대전시를 통해서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저희와 대전 세종 충남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과 대전시와 기관에 있는 대학과 고등학교가 MOU를 체결해서 인력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인력을 좀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전 인쇄거리. 대전 인쇄거리 곳곳에는 최첨단 인쇄기기에 떠밀리지 않고 금속 활자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버텨오고 있는 인쇄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낡은 인쇄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가 단번에 해결해주는 일을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인쇄업소들. 이들 영세한 인쇄업소들이야말로 대전 인쇄거리를 지탱해오고 있는 또 다른 원동력입니다. 예전에는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손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한 권의 책이 단숨에 만들어져 나오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인쇄인들과 오래된 인쇄술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인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대전 인쇄거리입니다.